약한 볼이라고 해서 너무 힘없게 치면 안 돼요. 너무 힘없게 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툭툭, 잽잽, 공략이 있어야 돼. 움직임은 계속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져가고요. 알겠죠? 뒷사각 다 저한테 치세요. 드롭해도 되고, 드라이브 쳐도 되고. 해도 되고. 이제. 예, 지금도 이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예.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뜨게 치고 안 뜨게 치되 중간 볼을 빠르게 잡는,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스텝을 콱 해서 빠르게 잡는 연습을 해야 돼. 뒤에가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게끔 해야죠. 움직임이. 그렇지. 떴으면 떴든 만큼 자세 낮춰야죠. 잡게끔. 너무 확 들어왔죠. 너무 확 들어왔죠. 봐야죠, 봐야죠. 원래 대각이면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봐야 돼, 봐야지. 너무 직선적인 움직임이 많아. 사이드로 움직이면, 사이드로. 너무 앞으로 많이 중심을 확 쓴다고 해야 되나? 나갈 때 중심을 쓰죠. 그러면 들어올 때는 중심을 많이 쓰면 안 돼. 네. 내가 공을 하나 치면 나한테 중심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중심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들어올 때 써버리면 나갈 때 또 못 쓴단 말이에요. 역동적에 걸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나가는 건데.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들어올 때 중심을 확 써버리잖아요. 자꾸 홈 포지션에 대한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들어오는 거에 대한. 조금 덜 널널하게 봐도 될 것 같아. 레디가 돼야지 가운데 들어오는 거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않았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러기엔 너무 확 들어와. 그러면 들어올 때 중심을 안 쓰면서 빨리 들어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중심을 안 쓰면서 빨리 오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유철님은 이렇게 오잖아요. 보이죠? 약간 느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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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꽝!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왔어야지. 예. 중심이 있어야지. 찬스인데 이거. 찬스인데. 찬스인데. 빨리 나가. 준비해. 이거. 준비가 안 되잖아. 움직임이 늦잖아. 나가는 움직임이. 찬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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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가 많은데. 반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원래 이 정도 힘들 거 아닌데 힘든 거야? 아니면 진짜 힘든 거야? 이 정도로 안 좋잖아요? 체력 너무 안 좋은 거 같은데? 네. 다리를 나가는 연습을 해봐요, 유철님. 지금 다리가 못 나가니까 타구가 다 흔들리잖아요. 빠지는 볼들이 다 떠버리잖아요. 다리가 못 나가니까. 움직여야 돼. 제 스매싱 세게 안 때릴 테니까
중간불 줘도 되고 좌우로 올려봐봐요. 제가 얘기하는 움직임이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요? 공 스피드가 빠르진 않은데 제 움직임이 더 빠르죠, 공보다.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천이랑 공이 먼저 가잖아요. 네. 공이 먼저 가더라고요. 자, 주철님은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참 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죠. 가두면서 들어와야지. 이렇게 가두면 칠 데가 많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 직선을 주고받다가 어떻게 치냐면 보통 여기를 제 백쪽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각원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높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다 낮게예요. 중간볼 노려봐봐요. 낮게. 보통 어떻게 치냐면 직선 치다가 더 높게 이렇게 언더를 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제가 많이 써먹는 게 여기서 이걸 많이 써먹어요. 여기가 제일 비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보는 거죠. 여기는 그냥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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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게만 다시 한 번 더 주고 그냥 안 뜨게 주고 안 뜨게 주고 예. 안 뜨게 주고 예. 그래서 제가 유철님이 앞에 있더라도 걱정 말고 편하게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 이렇게 뛸 거니까. 아니, 잡아야죠. 저 책임전가 또 하려고 뛰어야죠, 같이. 예. 네. 이렇게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를 하더라도. 이 드롭이 중요한데, 백 쪽에서 드롭할 때 유철이 자꾸 치는 버릇이 있어요. 친다? 친다. 같이 공이랑 같이 밀어서 들어온다. 다시, 드롭, 이쪽 드롭. 드롭. 예, 네, 드롭. 드롭. 유철님이 하는 건, 이런 드롭이잖아요. 이런 드롭. 근데 저는 약간 어깨로 민다의 느낌을 한번 가져와봐요.